데일리TV 인사이트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저희 마켓나우 2부 하는 중에 영풍과 또 고려아연 MBK에 관련된 가처분 신청 2차 결과가 어제 방송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갑자기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자,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권서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방송하는 중에 네. 그 가처분 결정이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가 나오고 나서 저도 이제 혼자 생각을 했죠. 센터장님이 내일도 과연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가 네.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가져오셨군요. 네, 다섯 번째고요. 네. 요새는 아이템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편합니다. 아, 그런가요? 좀 더 네. 그러면 심층적으로 네. 준비를 해주실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은 판단이 나왔어요. 네, 결과가 네. 나왔는데 네. 이번에도 법원이 고려아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공개 매수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네. 결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일에 영풍과 MBK가 이제 최 회장 측에 그때는 공개 매수를 최 회장 측에서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네. 그때 1차, 2차에 걸쳐서 그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어서 자사주 매입 중이었거든요. 이건 소각 목적은 아니었고 그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네. 그때 기각 결정을 지난 2일에 내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최은범 회장이 이제 소각 목적의 공개 매수에 나섰었잖아요. 이거는 MBK 쪽의 경영권 분쟁에 그 공개 매수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던 네. 건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법원이 역시나 이제 최 회장 편을 들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양쪽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네. 양쪽 다 되게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네. 그랬었죠. 본인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또 의외로 쉽게 그냥 또 고려아연 측의 편을 들어줬어요. 사실 고려아연은 1차에도 기각 결정이 나왔으니까 2차에도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거의 99.9% 기각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반응이었고요. 그렇죠. MBK 입장에서는 1차의 이슈와 2차의 이슈가 달랐다는 거죠. 1차 때는 자사주 매입을 지금 영풍과 MBK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영풍과 MBK의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상법상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법원의 판단은 특별관계인이라고 보기가 뭐 어렵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유로 자사주 매입해도 괜찮다는 이제 그 입건 해석을 내렸었고 그래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뭐 배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사실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고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 보통의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원래 그렇죠. 그 공개 매수 이전으로 회귀가 되는 게 뭐 보통인데 고려아연도 사실 보면 한 3, 40만 원대에서 되게 오랫동안 거래가 됐었고 이제 영풍하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한 50만 원대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MBK가 83만 원 처음에는 뭐 공개 매수가랑 두 번 정도 상향을 해서 83만 원이 되긴 했지만 그 83만 원에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83만 원에서 또 한 차례 높여서 89만 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면 나중에 이게 55만 원 뭐 이렇게 공개 매수 시작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선 손실 아니냐. 회사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닌 지금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이렇게 비싸게 자사주를 사서 결국 떨어져서 손실을 볼 게 뻔한 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거는 업무상 배임이다. 그리고 이사회에 이렇게 이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한 이사들은 선관주의를 좀 놓친 거다. 그쵸. 그리고 뭔가 이 이사회의 이 뭔가 이 약간 이사회 충실 의무 그쵸. 그리고 뭐 배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같이 걸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건데 이 배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MBK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건데 역시나 법원의 판단은 고려연이 어쨌든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법 자본시장법상 이제 절차를 다 준수를 했고 자사주 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네. 이게 위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자사주 매입한 대로 계산할 때 이제 임의 준비금을 빼야 된다라는 게 MBK의 그렇죠, 주장이었고 그렇죠. 네. 그 고려아연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임의 준비금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도 법원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자사주 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 준비금을 공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경영권 확보를 노린 공개 매수에 이제
대응하는 방어수단으로 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거의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그 뭐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을 할 때 뭐 미국 사례를 가져와서 이제 어필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유노칼이라는 이제 석유회사인데 1985년에 이 유노칼에 대해서 뭐 메사 페트로리움이라는 데가 이제 공개 매수 선언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항해서 유노칼이 그 전 주주를 상대로 자기 공개 매수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사가 유노칼의 공개 매수를 금지해 달라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 사건을 심리한 델라웨어주의 법원의 결정이 판단이 뭐였냐면 공개 매수로 회사가 위협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행위의 정도가 합리적이어 한다고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사실 83만 원, 89만 원, 그러니까 MBK는 83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가 한 차례 올려서 고려에는 89만 원이었는데 83만 원 괜찮고 89만 원은 너무 과한가? 이 기준이 약간 모호했던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이사들의 이제 유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이제 고려아연의 주장이 좀 먹혔던 게 뭐 이번 판단에 좀 뭐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공개 매수 가처분 신청 결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을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MBK나 영풍 측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거나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려줘서 결국에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자 정말 주식시장이 신기한 것이 어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고려아연 주가가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급락세로 출발했었는데 결과 나오니까 바로 올라갔고 저도 어제 차트 보니까 진짜 소름이 끼쳤던 게 88만 9천 원에 딱 고점 찍고 87만 원대로 내려와서 거래가 끝이 났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예정대로 고려한 공개 매수 내일까지잖아요. 23일까지인데 네,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고려한 공개 매수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23일에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할 텐데 나오겠죠. 사실 이제 영풍,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은 이 영풍과 MBK가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게 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영풍과 MBK가 5.5% 넘게 이제 그래도 공개 매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확보했다는 거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매입에 응했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이 그거 안 돼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게 물거품이 되니까 약간 비례해서 골고루 그러니까 리스크 배분 차원에서 약간 이쪽에도 일부하고 이쪽에도 일부 이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사실인데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영풍과 MBK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한 거는 어찌 보면 시세 조정이다. 어찌 보면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한 거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여튼 뭐 고려아연은 자사 공개 매수 일단 2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완료하고 거기서 공개 매수한 자사주 이제 소각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영권을 부분을 더 모아야 확보 그러니까 뭐 지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주가가 어제 그렇게 시장에서 그대로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고려아연 쪽에 약간 유리한 것 같은 또 여론이 그 일주일 만에 반전이 됐는데 MBK 영풍층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쨌든 뭐 끝까지 갈 거다라는 식의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3일까지가 가처분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 기간이니까 가처분 신청은 이제 23일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법원이 이거를 조목조목 따져볼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는 게 영풍과 MBK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업무상 배임 이런 걸로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어제 밝혔어요. 아, 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법정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법정 분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딜을 주도하고 있는 김광일 MK 부회장이 사실 김 회장이 M&A 전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 최영범 회장도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뭐 학사는 수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이제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 로스쿨 출신입니까? 미국에서 M&A 변호 활동하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지금 고려안에 이제 입사를 해서 뭐 회장까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양쪽의 수장이 다 이제 M&A 전문 변호사의 경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만 하면 이제 법적 대응, 뭐만 그러게요. 하면 소송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광일 부회장도 민형사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연품 정밀에서 제기한. 네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은 결국은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이제 타이밍마다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법정 분쟁, 법정 싸움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송에 또 MBK 영풍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저희가 어쨌든 얘기했을 때 어쨌든 지난주에는 또 영풍 MBK 쪽이 약간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다음 스텝으로 이사회 장악할 거다 네, 그런 네. 시나리오를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공개 매수에서도 지분 어느 정도 5.34% 확보를 했고 자 그런데 임시 주총 소집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밝혀진 게 보니까 고려현 네. 정관에 이사회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 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아, 그래요? 또 최은범 출발할... 회장만 열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상법상 이제 대기업 이사회 소집 권한이 네네. 뭐 누구한테 뭐 이사회 소집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사회 의장한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려현은 회장 이렇게 못박아 있는 거예요. 명분화돼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최모 회장이 지금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고 뭐 회장이기도 한데 일단 이제 최모 회장이 이게 임시주총 하려면 이사회가 소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사회 소집 권한을 회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임시주총을 열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해줘 하면 안 하겠죠. 최영범 회장은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법상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안 하고 거부한다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이 1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장용진 고문이고 12명이 다 이쪽 편이잖아요. 그럼 이제 장용진 고문이 이사회 소집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지금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불법적이다, 적대적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 소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주총의 첫 시작이 이사회 소집인데 이거부터 이제 장벽을 만난 상황인 거고 이사회 소집도 안 하고 임시주총도 못 열리면 결국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가서 이제 이 주총으로 허가를 해달라라고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또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보통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걸려요. 빠르면 이제 두 달 안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3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법원이 뭐 임시주총을 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절차상 임시주총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보통 이제 주총하기 전 2주 전에 소집 통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한 6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결국 내년 정기주총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는 거에 첫 번째 이 고비가 이제 내년 정기주총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면 MBK에 조금 유리하긴 한데 지금 정황상, 사정상, 환경상 내년 정기주총이나 돼야 지금 이 이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안건을 좀 다투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옵니다. 내년 정기주총이면 어느 정도죠? 내년 한 3월 보통 3월? 이제 3월 말 뭐 보통 슈퍼 데이가 네, 슈퍼 주총데이 3월 뭐 3월 4월 마지막 주 뭐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주 금요일 뭐 그 전주 금요일 정도에 많이 하니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속 이사회를 열자라고 장 이사가 이야기를 해도 최연범 회장이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 뭐 주총 열리는 시기나 뭐 이런 절차들을 따져봐도 빨리 열려도 내년 초에 열릴 텐데 네. 최연범 회장은 어쨌든 거절할 테니까 그렇죠. 거부할 테니까 결국에는 내년 3월 말 4월 초나 되어야 정기주총에서 이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고 그렇죠. 그때까지 그럼 영풍 MBK는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려안에 이제 그 공개 매수가 23일 끝나니까 거기에 얼마나 이 응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네네. 지금 뭐 고려현도 사실 딜레마예요. 어쨌든
MBK랑 영풍이 그래도 5% 넘는 지분을 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풍이 갖고 있던 지분까지 합하면 38%가 넘고 네. 그 자사주 소각을 한 이후에 이제 감안해 보면 한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건 일격권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사는 게 맞나 이 돈을 들여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거고 한편으로는 이게 최대 20%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17.5%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물량이고 2.5%가 베인 캐피탈이 이제 매수하기로 네,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정도 있죠. 공개 매수를 응하면 그 공개 매수 응한 물량을 가지고 안분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17.5%, 2.5% 이렇게. 그래서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사야 베인 캐피탈이 갖고 있는 2.5%를 우리 의결권으로 본인들 의결권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면에서는 최대치를 사야 되고 최대치를 사서 베인 캐피탈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최대로 만들어줘야 그쵸, 그쵸. 그게 우리 쪽에 이 그쵸. 표로 올 테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이제 근데 그걸 다 최대치로 사다니 그 속박하는 자사주가 좀 아깝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딜레마긴 할 텐데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자사주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있잖아요. 2.4%. 그러니까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어서 계속 매집했던 그 자사주가 지금 2.4%인데 그게 의결권은 없어요. 근데 이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신탁 계약을 맺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매입한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한 이후에 6개월간은 이 자사주를 처분을 못 해요. 네네.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게 5월 8일이었고 그때 한 1,500억 원 정도 그때 1.4%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7일에 또 4,000억 원 규모로 이제 신탁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소진은 못하고 1% 정도 매입을 했을 때 이제 이 네. 공개 매수가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럼 6개월 후면 1.4%는 11월 8일 이후가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체결했던 걸로 산 1%는 내년 2월 7일이 될 텐데 이게 또 금감원 유권 해석상 이게 자사주 신탁 계약을 연속적으로 맺었을 때에는 6개월 후에 처분 가능한 시점을 마지막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한 그 이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11월 8일 돼도 이제 묶어서 내년 2월 7일 이후에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한테 매각을 하면 그 이제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긴 한데 2월 7일에 자사주를 넘기면 원래 주총에서 의결권은 그 전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폐쇄가 되면 그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결권이 정기주총에서는 이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게요.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사주를 이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임직원한테 상여금으로 자사주를 주는 거예요. 아.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주 조합에 처분하는 경우인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저 지금 최 회장 편을 뭐 드리겠습니다. 그쵸, 라고 이걸 행사하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우리 사주 조합에 처분할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사주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네, 그쵸, 이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 배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MBK가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그쵸. 문제제기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이제 고려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진짜 1%의 의결권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뭐든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점점 복잡해지네요. 이제 이게 실제로 6개월간 자사주 처분이 불가능한 이 텀이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직원이라든지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우호적인 사람들을 어쨌든 마지막까지 다 네, 주식을 맞아요. 뿌려서 그걸 표로 받아오려고 그렇죠. 긁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내 매수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개 매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시장 유통 물량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대략 만약에 최대치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인 대략 5%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그야말로 고려아연은 품절주가 되는. 고려아연이 80만 원짜리 품절주 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MBK도 지금 1%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장내 매수 나설 수도 있고 뭐 이쪽 이제 고려아연 최 회장 측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지금 지분 차이가 뭐 이제 우후 지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 갖고 있는 데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네.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최 회장 측 우후 지분으로 하고 뭐 영풍용 지분이랑 뭐 베인 캐피탈이 2.5% 취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분율 차이가 2% 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례면서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민연금의 이 캐스모트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7.83%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공개 매수에 어느 정도 응했을 거라고 보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인 건데. 어제 기관이 많이 사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어쨌든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뭐 83만 원이든 89만 원이든 83만 원을 처분해도 평균 취득가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수익률을 많이 남기는 건데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한 아예 다 처분하지는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는 그쵸, 부분이 그쵸. 있기 때문에 한 3-4% 정도 남기고 처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3-4%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쵸. 양쪽한테 다. 지금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워낙 민감한 상황이니까 아마 주총 날짜가 잡히면 국민연금도 이거를 수착자, 그러니까 수책위, 수착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의결권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할 것이냐 이거를 논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감에 뭐 김태현 이사장이 이제 추석해서 발언한 네네. 걸 보면 뭐 이제 장기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딱 어느 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또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의 뭐 구조라든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인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국감의 분위기는 국회의원들이 다 영품과 MBK를 적대적인 M&A를 규정하고 이제 질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온 김태현 이사장의 발언은 살짝 이제 고려해야 최회장 측에 조금 우호적인 네. 발언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해석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MBK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적재적인 M&A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대주가 영풍이었기 때문에 영풍과 같이 하는 자수주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가 왜 적대적이냐. 근데 이 고려에는 약간 특이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네. 최대주는 영풍의 장실가였고 근데 실질적인 경영은 계속 이제 최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영과 소유가 조금 분리된 구조였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MBK에서는 최대주주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대적인 M&A가 아니다. 최회장 쪽에서는 경영을 지금까지 최씨가 해왔는데 이걸 뺏겠다고 하는 거는 적대적인 M&A가 맞지 이렇게 갈리는 입장이라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걸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정치 쪽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여기 고려한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속속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셔서 어떻게 입장 취하는지에 따라서 MBK 쪽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어쨌든 뭐 고려아연이든 MBK 영풍 측이든 계속 마지막까지 지분을 긁어 모아서 최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잖아요. 고려아연을. 이것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뭔가 트라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려아연 주가가 80만 원을 넘었던 때가 최근에 그 글로벌 기업인 트라피구나 회장이 다음 달 방한해서 최윤범 회장을 만난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였었어요. 트라피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회사죠? 네, 트라피구나가 글로벌 3대 원자재 중개 기업인데 고려아연의 니켈 부분 협력사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고려아연의 자회사 캠코라고 있거든요. 캠코하고 같이 니켈 제련소 투자 협약도 이제 맺었고 뭐 연간 한 2만 톤에서 4만 톤 정도의 이제 니켈 원료를 조달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서 사실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굉장한 이제 협력사고 우호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아연 지분은 한 1.4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회장이 방한을 한다. 네. 그리고 최모 회장을 만난다. 그러면 이제 와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이 경영권 분쟁 터졌을 때 공개 매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반에 나왔던 스미토모 기억하실 텐데 일본의 스미토모나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이 그때 추석 연휴 때 급하게 일본 출장을 가서 네네.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도 만나고 뭐 스미토모도 만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제 MBK 쪽에서의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스미토모 같은 데들이 사실 협력사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인데 여기에 지금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만약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향후 계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고려아연이 이거는 그렇죠. 고려아연의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경영권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회사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트라피구나가 만약에 백기사로 나서거나 우호 지분을 더 이제 추가로 장내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아마도 이제 MBK와 영풍이 뭐 법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고 이제 일본 스미토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시했던 논리가 전범 기업인데 약간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테라피코는 그런 논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협력사가 우호 지분이 될 경우에 향후 이제 갑을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그쵸, 대해서 네. 이제 집요하게 영풍과 MBK적인 물고 늘어질 수,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하는 측에서는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협력사와 함께 또 뭔가 지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향후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또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어제 가처분 공개 매수 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되는 모습인데 주가는 이제 또 막 요동칠 수 있는 네.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고 법정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까지는 이사회에 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계속 좀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또 추가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재밌게 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